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차곡차곡 들어오고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가 요즘에 라방 공지를 그냥 그 스토리에만 올려드리는데, 항상 화요일 날 저녁 8시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필름을 먼저 좀 자를게요. 요게 58닷이라는 아이거든요. 58닷. 이 아이를 조금 비스듬하게 잘라볼게요. 약간 사다리꼴처럼 생겨지게 이렇게 좀 잘라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미리 팁에다가 베이스 젤을 발라놨거든요. 미리 베이스 젤을 발라놓고 거기다가 시술을 한번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베이스 젤을 발라놨거든요. 저희 필수굿. 네, 필수굿을 바른 상태에서 베이직실을 먼저 발라줄게요. 투명한 상태에서 바로 바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자, 이렇게 발랐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필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필름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약간 넓은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자, 우리 살에 있을 땐 큐티클 라인에 잘 맞춰가지고 붙여야겠죠? 이렇게 투명한 상태죠. 자, 그러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까지 세 줄을 이렇게 먼저 붙였어요. 투명한 상태. 자, 여기서 큐어 해볼게요. 자, 큐어 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바를 컬러는 자, 요 화이트 다이아미젤 화이트 79번 아이를 이렇게 지금 필름을 뺐어요. 그러면 필름을 뺀 상태에서 필름을 절대 떼시면 안 돼요. 필름을 떼지 말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바르시는 거예요. 바로 위에다가 자, 그래서 투콧을 하면 좋은데 투콧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두께가 약간 더 생기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서 저희 화이트 젤이 원콧만 해도 되게 커버가 잘 되니까 원콧을 하고 위에다가 이제 아트를 좀 올려볼 거거든요. 어서오세요. 엄마, 뭐라고 해야 되죠? 네일을 하지 않는 셀프 네일러라고 해야 되나요? 수호 어머니께서 들어오셨네요. 깜짝이야. 자, 이렇게 화이트 젤을 바르시고, 바르신 다음에 얘를 떼고 넣으셔도 되고요. 큐어 하시고 나와서 떼셔도 되는데, 저는 얘를 이렇게 떼고, 숑! 자, 이렇게 떼고 바로 넣을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뭔가 일이 일어났죠? 떼고, 얘가 큐어 될 동안 조금 기다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아트를 할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자, 큐어를 1분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하면 사이사이에 필름이 보이죠? 근데 되게 얇게 이제 들어간다 보니까 아무래도 컬러가 엄청 두껍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장점이죠. 우리가 사실 라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아트를 많이 보실 건데, 손에 사실 하지 못할 그런 아트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잘 구별하셔서 하셔야 되세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리프팅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 어떤 거 하신 건지. 아, 베이직 실을 바르고 필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 다음에 화이트 젤을 발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베이직 실을 바를게요. 자, 베이직 실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큐어 할게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틴트 컬러가 필요해요. 자, 큐어 잠시 하고 나왔고요. 사이사이에 오팔 닷. 이 동그란 아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귀염귀염하죠. 자, 요렇게 해서만 완성해도 되게 귀여운데, 이제 여기에다가 다른 아트를 조금 더 꾸며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전에 나왔던, 이번에 나왔던 쿨키즈도 괜찮지만, 이번에 나온, 아, 그전에 나온, 우리 여기, 틴트 컬러. 노랑. 그다음에 주황. 발에다가 해도 되게 예쁘겠죠? 자, 주황. 하고 그라데이션 시켜주시고.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핑크. 감사합니다, 성희 원장님.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쪽 가쪽에 있는 데에는 약간의 화이트로 놔둘게요. 이렇게 색깔을 세 개로 나오게. 완전 가쪽에는 화이트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남을 수 있도록 조금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수강 문의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문의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틴트색 이렇게 나오고 오팔 닷 이렇게 다 보이는. 자, 그렇게 하고 한번 닦을게요.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트를 조금 할 거예요. 자, 화이트. 우리 페인트 화이트가 필요해요. 페인트 화이트에 브러쉬는 12호. 12호 브러쉬. 그래서 팔레트에다가 잘 덜어가지고 브러쉬를 좀잘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여기다가 이제 겹쳐지게. 보이시죠? 조금 확대해 볼까요? 페인트 화이트 이용해서 발에다가 하면 젠장 예쁜 아트, 젠짜래. 되게 예쁜 아트가 될수 있겠어요. 12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편하게 한번 눌렀다 떼면 또 아트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잎이 다섯 개인 것도 있고, 여러 개인 것도 있고. 이렇게 어디 갔냐? 응, 패디하면 예쁘겠죠? 맞아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눌렀다 떼면 꽃이 되니까 브러쉬가 이제 그렇게 되게 만들어져 있죠. 감사합니다. 샵에서는 진짜 쉬운 아트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샵 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아트를 매번 계속 고수를 하시게 되면 손님들이 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되게 싫어하세요. 좋아하시는 손님들도 뭐 간혹 있으시긴 하겠지만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요렇게. 했죠? 너무 많이 그리게 되면은 또 많이 가려지겠죠? 자, 꽃을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틴트 요 칼라 있죠? 자, 얘로
약간 꽃잎을 조금 표현해 볼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지금 해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요즘에 정말 좀이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죠? 더워지니까 손님이 진짜 많이 늘어나네요. 하다 보니까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자, 0.5호를 가지고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얘기했던 틴트 컬러로 이렇게 살짝씩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퍼질 수 있도록 놔둘게요. 슉 하고 퍼지죠? 그럼 좀 마음에 든다 싶을 때 넣어주세요. 찍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빼셔가지고 우리 사이사이에다가 큐어를 하고 이제 조금 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우리 주황이랑 핑크 틴트를 이렇게 옆에다가 팔레트에다가 짜주세요. 그런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핑크도 넣고 주황도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여기도 조금씩 찍어주고 알록달록하니 됐네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제 라방은 조금만 집중해서 딱 봐주세요. 집중. 금방 끝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포니젤로, 통젤로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포니젤로, 통젤로, 꼭꼭꼭.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약간 짙은 갈색으로. 해주시고. 요거는 짙은 와인색이나 짙은 갈색으로 하시면 되세요. 어떤 색이든지 다 예쁘게 나오세요. 자, 그런 다음, 흰색 화이트. 제가 왜 라이브 방송할 때이 색깔 꼭 써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하는지 아세요? 자꾸 그 틀에 박혀 있으세요.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냥 갈색이면 돼요. 갈색. 진한 갈색. 고동색. 그거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 제품 이거 꼭 쓰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 진짜 가지고 계신 게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네일은 창의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진짜 필요하거든요. 재료를 활용한 능력도 너무 필요하고. 근데 자꾸 제품만 사다가 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브러쉬나 이런 거는 있으시면 좀 편해요. 진짜. 근데 가게에 통째 갈 색깔 있으시면 그런 거 쓰셔도 되게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엄청 쉽게 완성되죠? 꽃 그리기 전,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한 번씩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를 해주세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풀 버전을 또 올려 놓을 수 있다면 올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재하면 끝.
원장님들은 라방에서 어떤 걸 되게 보고 싶나요? 아니면 세미나나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어떤 걸 제일 보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 저한테 또 도움이 될것 같네요. 저는 좀 테크니컬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많이 이렇게 쓰임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다양하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되게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게 원장님들한테 되게 잘 맞으실지 또 이제 세미나도 열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지를 저희가 좀 알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벌써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너무 빨리 하죠? 되게 시원하고 예쁘네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좀 자랑 좀 할게요. 오늘 진짜 2분 전에 생각했어. 계속 전화가 오고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저 생각을 못했는데 2분 만에 생각했어. 2분 만에. 근데 생각보다 예쁘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디테일하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너무 좋겠고요. 금방, 진짜 금방 하죠. 예쁘네요. 요런 거 진짜 쉽게 맞죠? 딱 포인트 할수 있는 거면.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버레이? 오버레이가 궁금하시구나. 오버레이는 근데 진짜 이 직접 보여드려야 돼. 직접. 오버레이는 직접 보여드려야지 진짜 좀 가능해요. 손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조금만 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다른 것도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런 걸 알면 되게 좋을 건데, 그죠? 이렇게 아트하고 선만 그어도 되게 예쁠 것 같죠? 선 긋고 라인 아트 하셔도 되고 여기다 스톤 아트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라인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약간 체크가 같이 들어가도 되게 예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배우러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스톤은 이미 저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성희 원장님은 또 배우러 오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더 알려드릴 거고, 쉐입을 잡고 갈아도 안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카누 팁 길이 자르고 쉐입 고르게 잡는 팁. 쉐입 잡는 거. 그쵸.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는? 되게 유용하죠. 제가 그러면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쉐입을 잡다 길이가 계속 어떡하면 좋아. 계속 줄어드나 보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